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스타벅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. 이 고객들의 서비스 수요와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이 매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건데요. 이 스타벅스는 다음 2021 회계 연도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 매장의 커피 머신과 오븐 등을 신형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고객에게 더 빠르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고 직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매장 내 이 자동화 비중을 높이겠다는 건데요. 이 스타벅스는 또 앞으로 3년 동안 전 세계 매장 수를 4만 5천 개로 늘리겠다고 소개했습니다. 이 북미 지역에서 음료 수령과 배달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전용 매장을 2천 곳을 더 신설을 하고요. 또 중국 내 매장 수를 현재 2배 수준인 9천 개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연간 이 매출의 성장률 목표치를 10% 이상으로 또 상향 조정했는데요. 이 스타벅스의 향후 3년의 움직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아이폰과 맥북에 대만 TSMC의 차세대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일본 매체 니케이 아시아는 애플이 2023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에 TSMC가 개발 중인 3나노 공정 이 기술을 활용하고 내년 하반기에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 애플이 아이폰 외에 맥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럴 경우에 이제 애플은 TSMC의 3나노 칩을 받게 되는 최초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. 이 애플은 TSMC의 오랜 협력사로서 이 아이폰과 맥북 등 다양한 이 대부분 제품에 TSMC의 반도체 칩을 활용해 왔었습니다. 이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도 처음으로 이 대만 TSMC가 4나노 공정으로 이제 제작한 칩을 탑재하기도 했는데요. 이 한편 삼성전자가 최근 3나노 반도체 이 양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만큼 이 경쟁사인 TSMC의 초대형 고객사 이런 확보 소식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업체인 모더나가 일본에 아시아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모더나 CEO는 세계 여러 곳에 백신 생산 거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는데요. 이 코로나의 세계적인 대유행, 팬데믹이 다시 왔을 때 지역 거점에서 즉시 백신을 제조해서 접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백신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혹을 내비쳤는데요. 이 모더나는 일본의 제조시설은 물론 질병 예방과 치료 연구시설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지자체와 접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일본 정부 역시도 현재 모더나의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. 이 모더나 측은 일본 정부에 자신들이 건설을 맡아서 공장을 완공한 후에 이 3년째부터 8년 동안 매년 4천만 분의 백신을 일본에 공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. 여러분도 이 바이오 관련한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마지막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구글이 지난 2018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6조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. 이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이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과 맵 등 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 독점금지법 위반 사유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. 현지 시간 14일 독일 공영방송에 따르면 유럽 일반 법원은 구글이 제시했던 이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요. 이 유럽 일반 법원은 구글이 검색 엔진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불법적인 제한을 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다만 과징금의 액수는 기존 약 43억 유로, 우리 돈으로는 약 6조 원보다 5% 낮은 수준으로 소폭 조정되기는 했는데요.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과징금 관련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